날씨가 너무 춥잖아요. 춥죠. 네. 사실 산책을 안 할 수도 없고, 근데 사람들 네. 이렇게 추운 날씨인데 개랑 산책하는 게 괜찮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변종 차이가 좀 있기는 한데 뭐 치아와나 이런 친구들은 진짜 춥다고 해요. 그레이하운드라고 털 짧은 친구들, 도베르만. 진짜 추워요. 진짜 오돌오돌오돌 떨어요. 근데 뭐 진돗개나 네, 그렇죠. 우리 저 시바이누나 네. 뭐 허스키 친구들은 저기 저 시즌 만났죠. 네네. 자기 이제 딱 야 운동하기 좋은 이제 시즌이다 해서 제철이죠, 제철. 제철. 자기들한테 좋아요. 제철이에요. 근데 그럼 추위 많이 타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산책을 그냥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아, 뭐 요즘 옷이라는 게 있으니까 네. 옷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옷 입히고 오후 정도 되면 영상이 되니까 그때 좀 신나게 좀 놀고 해주면 괜찮아요. 시간 잘 맞춰서. 네. 네네. 자, 2022년 겨울역 첫 방송입니다. 오늘의 고민견은요, 썰매를 끓는 친구죠. 말라우트 믹스견이라고 합니다. 네, 장도연의 견종 자판기. 오늘은 말라뮤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알래스칸 말라뮤트는 북극의 썰매 끄는 개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썰매견으로요. 미국 알래스카에 거주하던 말라뮤트 족이 소중히 여겨온 토착견입니다. 늘 사람과 함께 살면서 강도 높은 일을 했던 친구라 할 일이 없으면 넘치는 힘을 주체하지 못해서 사고를 일으키거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말라뮤트를 가정에서 키우는 보호자님들은 체력을 소모시켜줄 수 있는 놀이나 산책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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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저희 얼마 전에 그 저 세파트하고 같이 막 싸웠던 기억납니다. 네, 예, 이게 말라뮤트였는데. 무당이. 대장군. 맞아, 잘했어. 보통 저렇게 점프 안 하거든요. 근데 점프하면서 무는 친구면 대단한 친구예요. 세븐틴 분들 나오셨어. 와. 아, 누나 기억나죠? 이거 얼마 안 돼. 딱 허스키하고 말라뮤트. 지금 누워 있는 게 말라뮤트죠? 예, 누워 있는 애가. 네. 저 배를 보여준다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내 육체 중에 가장 약한 부분을 당신에게 보여줄게요. 참. 아, 두 친구가 성향이 너무 반대라서. 예, 반대네요, 그죠, 성향이. 네. 하나는 굉장히 좀 쎘고, 네. 하나는 너무 소극적이었었고. 근데 저게 저 말라뮤트라고 하는 견종을 보여주는 사례이긴 해요. 네네. 그 간혹 수컷 말라뮤트 중에는 좀 위협적인 애들이 있어요. 실제로 위협적인 애들이 있고, 그 해외에서도 보면 허스키나 말라뮤트 수컷에게 공격당한 사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사람한테는 좀 유순한데 타 동물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이다. 특히 수컷 중에서는 위협적인 친구들이 좀 있구나라고 알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 써니처럼 한없이 소극적인 친구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네. 근데 오늘 저희가 만날 고민견은 제가 들어보니까 역대 말라뮤트 중에서 가장 파이팅이 넘친다고. 그냥 지정신이 아닌 거야. 이런 애들이 있어요. 네.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고. 네.